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1절씩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회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우리가 마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년이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이 누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우리 나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되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잡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냥 고개만 딱딱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부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입니다. 또 한국에 살면 또 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는 동시에 또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이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나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키며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교계 지도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정자가 국가가 부패하고 썩었다고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정과 불법과 온갖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도 장로이지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다수가 집사요 교회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법 하나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불법이 생하는 곳에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소금입니다. 그 방지하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썩었다,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 바로 살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 법이나 제도를 지킬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에 로마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해서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무슨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하거나 불복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바로나 빌라도가 두려웠으라니, 로마의 권력이 무서웠으라니,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뭐랍니까? 예수여,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일 권세도 내게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이 말 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내게는 없었을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냐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을 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명 되는 군사를 보내어서 지금 자기를 잡아서 신문하고 죽이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순순히 로마법에 응한 것은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간에 함정에 빠뜨리시는 아주 겸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로마에 살면서, 유대 살면서 세금은 바쳐야 되죠. 이거는 뭘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인두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나 재산세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머리수대로 그 가정에 사람 몇 명 있는가 따라서 일률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It's not fair. 유대인들이 그것을 내면서 다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는 로마 정부에 창동하는 자로 해서 예수님을 매도할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뭔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관원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면 결국
위험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므로 붙잡혀서도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과 악함을 아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너희 가진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자, 그러면 그 화폐에 그려진 형상과 글을 그들이 보이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시냐? 그래 보십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주 간단한 대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소유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가이사의 것,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국가. 국가에 내야 할 것은 국가에 내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그 의무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지금 우리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 법에 국민의 기본 의무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본 의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잊어버렸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여자는 상관없어요. 한국에 사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또, 교육의 의무도, 교육도 의무입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한국은 중학교까지입니까?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중학교까지 의무로 교육을 해야 돼요. 이 국민의 의무예요. 그리고 네 가지가, 넷째가 뭔가 하면 근로의 의무.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먹을 수 없어요. 납세의 의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뭡니까?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국민의 기본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누가 정합니까? 우리 KFC 교단 헌법에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비슷해요. 우리 크리스천 모든 성도의 기본 의무가 뭔가 하면 예배하는 것,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게 기본 의무예요. 그 예배 빠지면 성도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일 이거 하나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성수 한 번 했다고 해서 직장 해서는 안 돼요. 또 11조 헌금, 세금이죠. 나라의 세금이에요. 11조 헌금은 마땅한 기본 의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도로서 성경의 도리를 힘써 지키고 배우고 전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의무처럼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생활도 기본 의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 생활도 의무들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바로 이게
국민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그 의무를 성으로서 다 하며 살려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도, 기도, 권세도, 땅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십니다. 주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사용하도록 주신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신 권이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곧 누구를 거스리는 것입니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지금 로마와 유대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도 가이사가 정한 법에 따라서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든지 재산세라든지 인두세라든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부당하다고 그 법을 어기서는 안되고 그 법을 지키면 마땅히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은 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주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환경,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치안, 안보 한국에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것이요. 내가 미국에 와서 국민으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 국가가 주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탈세는 불법인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금 안 내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당하게 정말 이 나라에서 정한 그 세법에 따라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글수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요, 위정자나 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지금 2기가 시작했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심지어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목소리가 막 높아요. 사실 저도요, 이 오바마 정책 보면요,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싫다고, 그가 하는 정책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막 맞대항해서 막 싸워요.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로마 지리에 살고 있고 가이사 항리나 로마 총독들에서 섭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고 세금도 부당하게 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나 로마 총독들에 불만이 막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나 로마 정부를 대항하거나 부당하다고 반기를 들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 지배에 섭정하여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의무는 내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하여서 카타콤이라는 거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250년간을 거기서 생활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 거기가 묘지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핍박하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네로나 로마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그 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기독교를 탄압하는 네로 황제나 총독들, 아시아의 관원들, 선관들과 같은 악한 위정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정을 베푸는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자들은 뭡니까? 독재자들, 악정을 행하는 이 위정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해야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북한의 김정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김정은입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나 공산주의 사람들 보면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어요. 억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요즘 보면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게 전쟁이 막 터질지 불안 속에 살아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지금 권력을 잡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이들의 권세도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 나라가 편안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마땅히 위정자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주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사실. 가이사의 것,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서 따라야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후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가 쓴 책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원칙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이지만 국가에 불복할 수 있는가? 첫째,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라고 할 때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또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신 그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불복할 수 있다고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사회제도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저촉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불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불복할 때 마땅히 치를 대가 있지요. 때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불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받고 그런 사형을 당합니까? 그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의 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의 지금 모든 법들을 보면요, 지금 미국이 잘못 가고 있어요. 낙태를 인정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이 동생애자들을 합법해 주었어요. 이 법이 합법이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국가가 낙태나 동성애나 이것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니까. 믿습니까? 이런 마리아로도 사용하던 이 마리아나, 이 마리아나도 이들 각주에서 허용했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마리아를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까? 정말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있어요. 모두 잘라. 아니에요. 우리 외정시대에, 우리 어저께 광복절도 지냈지만, 기념일, 외정시대에,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절을 하라고, 신사 숭배하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아무리 일본의 국왕이 그렇게 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는 신사 참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새 청년들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금시장을 쳐놓고 모두가 그 금시장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이에요. 그것을 어길 때는 죽음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명이랄지라도 그 법에 불복하고 절을 하지 않으므로 불법스럽게 결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죄는,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규정한 것은 불법은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이 하라고 할지 하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허용했다 할지라도 합법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를 찬양해서는 안 되고, 그를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 그를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사와 탈란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탈란트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걸 사용치 않고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사용치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주셨습니까? 왜? 사용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십일조와 헌금입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의 기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하신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금이라. 여러분, 저는 헌금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일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십일조를 바치라, 헌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 십일조의 헌금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이요 십일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볼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데 내 것이라고 딱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의 종들이 생활하며 교회를 운영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교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드러진 실조 헌금을 가지고 이것이 다 지금 운영이 돼가지고 근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유를 위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 주님께서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서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런 특혜가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업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우리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생각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의 법을 우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성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국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함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흥원케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